네, 타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매력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철학자 니체를 소환해 자존감을 끌어올려 봅니다. 새로 나온 책입니다. 기자와 공무원, 교수로서 30년간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류한 저자가 성공한 이들의 특징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매력 지침서, 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본 상대를 판단하는 속도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며 첫인상 30초가 관계 30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소가 보물이라며 옷 속에 감춰진 복근만 키울 게 아니라 매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미소 근육을 키워보자고 조언합니다. 나아가 유머, 외모 습관 등 성공을 이끄는 소통 방법과 경청, 겸손한 태도 등 인생의 무대를 넓히는 비법 30가지를 공유합니다.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온갖 정보로 열등감과 자괴감이 심해진 현대사회. 신은 우월하고 인간은 열등하다는 이분법을 깨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소환합니다. 책 니체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스스로를 니체 애독자라고 칭하는 저자.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지금이야말로 니체를 꼭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의 죽음과 아모르파티, 영혼회귀 등 니체 철학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진정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SNS처럼 자기 인정 욕구가 과잉된 세계를 경계하고 나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며 속부터 단단한 진짜 자존감을 끌어올리자고 독려합니다.